녹화하고 세 번째 경기 보도록 하죠. 블러드리버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지금 라운드 25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덴프시 대 매니악 덴프시가 2를 갈고 나왔어요. 지금 2가 2를 하도 많이 갈아가지고 아마 2가 없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덴프시가 진짜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이퀄티 이 전경기 때문에 제가 눈을 버렸는데 이 덴프시와 매니악의 경기로 다시 한번 눈을 회복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이 전 라운드 24라운드 진짜 최악의 라운드였는데 자 아무튼 헤레틱 다시 뽑아주고 카텍 나와줄게요. 카텍 먼저 뽑고 일단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그 유탄 컬티로 가지 않고 내가 좀 잘하는 템플 빌드로 가야지 이러고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카텍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카로가 바로 이어서 나오겠죠. 예, 굉장히 좀 앞당겨서 뽑아주는 모습이고 자 그러면서 일단 이게 발전기가 지어져야 그렇죠. 예, 프리가 달리죠. 카로 뽑아주고 있고요. 근데 카텍이 진짜 빨리 왔어요. 이게 지금 임재가 프리가 채 달리기도 전에 카텍이 뛴 거거든요. 블러드리버의 이 러쉬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임재가 좀 약간 좀 루트가 좀 꼬여가지고 일로 도망가면은 여기에 나오는 지금 카로에 지금 약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커미사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좀 병력 잘 추스려서 예, 싸워주면 좋고요. 자 카로 나왔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와 근데 충원을 되게 잘 해놨어요. 카텍 충원이 잘 돼있는데 일단은 여기 지금 커미사만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득보는 싸움 할 수 있죠. 자 헤레틱 노려주는 플레이는 좋은데 여기서 임재 체력 많이 깎이면 안됩니다. 피해강 여기서 두고 지금 접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카오스가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여기는 가뜩이나 또 네게티브 커버이기 때문에 샵! 와 그냥 써버리네요 소울스틱을. 자 좀 신경써서 덴프시도 여기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아 그냥 미나요? 네, 그냥 밀었네요. 자 근데 체력이 너무 많이 깎이면 임재가 나중에 할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체력이 돼야 이제 카로 상대로 좀 싸워볼만 하기 때문에. 자 두번째 카트까지 나오고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노리고 있는데 아 털의 위치가 좀 아쉬워요. 이렇게 되면 그쵸 그냥 깃발 내려도 됩니다. 아 이걸 또 깃발을 먹고 내리기까지 하나요? 일단 매니에게 봤어요 요걸. 아 굳이 덮지도 않아요. 예 저거 내리는데 더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임재가 달라붙는데 바로 빠져주고요. 두 번째 카텍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좀 잘못된 선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긴 한데 아 가드맨 썰렸죠. 이러면 지지. 왜냐면 이게 지금 2카텍이고 아머리가 달리는 순간부터 카오스 병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2티어를 지금 찍거나 혹은 가드맨을 살렸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인가가 굉장히 불리해졌습니다. 지금 한 70대 30으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자 털을 하나하나 지어가면서 아예 그냥 경기 길게 보고 있어요 지금 덴프시는. 자 가드맨이 나오긴 했는데 굉장히 조촐하죠 지금. 카로가 또 대건물 데미지가 무지막지하고 이거는 지금 택프가 하나 빨리 와가지고 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 건물 깨질 속도 너무 빨라요.
풀이 잡혀가지고 또 이속 느려진 문제는 또 안 되고요. 자, 이용해서 그렇죠. 바로 수리. 자, 들어가야 되는데 컨 해줬고요. 자, 그죠. 댐프씨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술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권총질하고 있죠. 아, 댐프씨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이거는 지금 일단 여기가 터졌기 때문에 더 힘들어졌고요. 게임도 터졌습니다. 이게 터지면서 게임도 터졌어요, 지금. 막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자, 그래도 터렛 판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여기는. 컬티가 와서 할 수 있는 거 없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니악이 좀 무리를 해서 교전을 하면은 어쩌면 이길 수도 있어요, 댐프씨가. 근데 굉장히 힘들긴 한데. 아,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예,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건 안 되네. 아무리 짓기도 전에 이미 벌써 지금 경기가 많이 기울었어요. 문제가 지금 카텍 쫓고 있으면은. 예, 이건 안 되죠. 그래도 가드맨에 좀. 예, 힘을 좀 줬기 때문에 쉽게 털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 이게 리스닝이 그래도 아프긴 아프기 때문에, 예, 안 되고. 2티어 너무 빨라요, 지금. 임가 지금 올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택티컬 커맨드까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다 씻고 그냥 2티어 갔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2티어를 못 갔기 때문에. 어? 매니악도 여기서 실수를? 포스트 레버 너무 신나게 써가지고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병력이? 그렇죠, 예. 매니악이 좀 개그 면모를 또 가끔씩 보여주는데 약간 좀 긴장을 했나보네요. 아니,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아무리 짓다가. 아, 이 티어가 없는 인간은 정말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이거. 카로가 체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 스트릭 소울스까지 써가면서 체력 깎는 건 되게 좋고요. 아, 매니악이, 예, 잘하고 있네요. 이거 플레이가 유탄 보면은 이미 벌써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간 유탄이긴 한데 2티어를 너무 늦었어요. 2티어가 너무 늦었어요. 지금 아, 이게 머신 피트가 지금 지어져, 또 죽었네요. 헤레티 머신 피트가 지어진 건데 이제 2티어가 찍혔다는 거. 일단 믿어볼 만한 거는 터렛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거를 2티어 찍히자마자 바로 터렛업 해가지고 여기다 사이에 공장 짓고 버티는 플레이를 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예, 디파 나오고 있네요. 방어 업그레이드 가슴에 한 번 더 뽑는 거, 이건 지금 독입니다. 지금 모든 지표가 지금 카오스가 굉장히 유리함을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여기로 뛰기보다는 발전기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아, 디파가 나왔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이 힘들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희망은 요거 터렛을 짓고 터렛 업을 해서 버티기 모드로 가면은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왜냐면 일단은, 아, 근데 헬탈론 나오네요. 자원이 매니악이 플러스 60, 즉 전기를 계속 벌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2티어 찍히고, 자, 터렛 업하고, 다 업해야 돼요. 다 업해야 되고. 아,
티파 멈추게 하니까 헬탈로 왔어요. 자 일단 수리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헬탈론 딜이 좀 센 게 아니죠. 마이노까지 나왔어요. 자 이거 호러도 계속 찍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지금은 센티널을 계속 뽑아야 되는데 자원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도 힘들지만 어쨌든 터렛에 미사일 터렛을 지어 놔가지고 이 판단은 좋은데. 자, 덴프씨가 정말 턴은 잘하고 있어요. 턴은 잘하고 있는데 야 진짜 이걸 벙커 시스템까지 이용해가면서 플레이하는 거 정말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 티어가 너무 많이 늦었죠. 지금 3티어 찍었죠 벌써. 자 일단 잡아주는데 성공했고요. 근데 이게 3티어가 가면은 너무 힘들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러려면 일단 인가의 가드맨이 한 3가 정도는 돼야 되고 이, 그러면서 어떻게 버텨가지고 3티어 가야 되는데 3티어 갈 자원이 지금 좀 간당간당하거든요. 센티널 나왔고 컨도 안 되고. 자 센티널 뛰어야 되는데 아 이거 보면은 이제 거의 GG필이죠 지금. 같은에 가드맨이 이렇게 계속 전염이 돼가지고 이거 진짜 엄청난 전염 역병이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이게 계속 전이 돼요 이거. 이거 그냥 사이좋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든지 키메라를 뽑아서 거기 안에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오 괜찮네요. 근데 이거 무기 특수화 업그레이드 해야 되거든요. 포제 나왔죠. 아 덴프씨가 플레이는 잘하는데 티어가 너무 밀렸어요 지금. 아 이거 지금 얘 키메라 없으면 지금 힘들고요. 헤라운드 뽑아주려고 지금 헤라운드를 잠깐 눌렀는데 판단을 약간 좀 잘못했죠. 아 이것도 디파가 이겼네요. 지금 무기 특수화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은 가드맨이어서 예 이건 GG네요 지금. 많이 GG죠. 오블포즈 잡을 유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원 상황에서도 이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많이 힘들어요. 와 진짜 무지막지하게 공격해서 오니까 역시 매니악 잘하네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조금 삐끗하면 질 수도 있거든요. 인가상대로 타이밍 좀 놓치거나. 근데 그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결국에 승리를 거머쥐네요. 이야 블러디볼에서 예 되게 좋은 빌드 잘 보여줬죠.